올 설에는 세뱃돈의 거품도 빠질 것 같습니다. 주로 만 원짜리로 주던 세뱃돈을 천 원짜리로 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백화점에서는 천 원짜리 새돈 바꿔주기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너도 나도 천 원짜리를 바꿉니다. 보통 10장, 많게는 50여 장씩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. 세뱃돈 새돈 바꿔주기 행사에 뜻밖에도 천 원짜리가 불티납니다. 3만 원 바꿨는데요. 천 원짜리 세뱃돈 주려고 바꿨어요. 천 원짜리가 불티나자 백화점 측은 주변 은행을 돌면서 천 원짜리 새돈을 잔뜩 모았습니다. 천 원짜리를 많이 찾으셔서 복을 고루 받도록 한다는 뜻에서 나눠주던 세뱃돈. 그러나 언제부턴가 만 원 단위로 변해 턱없이 부풀려져 왔습니다. 명절 때마다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. 매년 한 2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한 5만 원 밖으로 세뱃돈 거품이 빠지면서 아름다운 세시 풍속 골레의 뜻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 세뱃돈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. 올해도 만수무강하셔야 돼요. 할머니 잘하세요.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설날 아침은 언제나 정겹습니다. 쑥스러워할 만큼 커버린 손자 손녀들이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. 이제 근심 걱정 다 떨고 차례가 끝나면 우더른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눕니다. 큰 절도 못하지만 세뱃돈 받을 땐 허리가 90도씩 꺾어집니다. 자녀들과 조카 세뱃돈을 주는데도 목돈이 들어갑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하고 친척하고 엄마, 아빠 다 합치면 15만 원 정도 받아요. 돈 모르는 아이들은 천 원짜리 받는데 한 유치원 정도 가면 천 원 정도 주면 아 이걸 줘요 이러지. 새 5천 원권의 인기가 대단합니다. 설을 앞두고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단연 새 5천 원권이 많습니다. 새 5천 원권을 세뱃돈으로 쓰려는 수요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에게 지금 선물로 세뱃돈으로 좀 주고 어르신들께도 이제 용돈 삼아 신권이 나왔으니까 빚을 지는 자발집 몇 달 안 남는데 손님을 다 잃어버리면 뒤에 손님들 아무도 못 지려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저희도 시중은행에서는 찾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1인당 3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기까지 했습니다. 새 5천 원권의 소장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인터넷 경매에서는 특정 번호의 입찰가가 1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오늘 은행 창구 많이 붐볐는데요. 세뱃돈 챙기느라고요. 네, 5만 원권 새 지폐 아니면 천 원짜리 챙기시던데요. 세뱃돈도 양극화되는 건가요? 은행의 신권 교환 창구.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 종일 새 지폐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. 얼마짜리로 얼마나 교환해야 할지 올해는 더 고민입니다. 5만 원권이 새로 나와서 저기 좀 올려주려고 좀 5만 원권짜리로 바꿨습니다. 고액권이 나오다 보니 세뱃돈을 올린 경우도 있지만 상여금 등 수입 자체가 줄다 보니 세뱃돈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맞벌이긴 한데요.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도 좀 줄고 해서 올해 세뱃돈은 좀 반 정도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액수를 줄였다면 장수를 늘려주는 것도 인심을 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. 아이들한테 한 5천 원씩 이렇게 5천 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는 1천 원짜리 이렇게 다섯 장 사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렇다면 과연 세뱃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?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한 초등학생이 되면 한 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중학생 정도 되면 3만 원. 세뱃돈 대신에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주거나 미국 달러화 등 해외 통화를 주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직장인들을 상대로 지출할 세뱃돈 금액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. 초등학생과 그 아래는 2만 원, 중고등학생은 4만 원 정도, 대학생 위로는 6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평균값이었습니다.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20살 이상에게는 안 줘도 된다가 46%로 절반가량이 동의했습니다. 세뱃돈이 전통이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금액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